지도해주는 그런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여자 욕탕이에요. 보면은 화장실 이렇게 있고, TV, 좀나 오래된 TV죠. 여기 보시면 탈의실 이렇게 있고요. 노숙자가 덮고 간 옷이랑 이불 같은 건가 봐. 그대로 남아있네. 여기 올 때 근처 가게 주인이 뭐 하러 왔냐고 해가지고 존나 놀랬습니다. 불감 있고 한번 가보죠. 여기도 인터넷 BJ들이 몇 번 왔었는데 또 보시거든요. 제대로 된 영상은 낮에 지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찜질방인 것 같아요. 1층인 남탕, 여기가 여탕 건물인 것 같습니다. PC방도 있었네. 지금 컴퓨터는 하나만 남아있고요. 컴퓨터는 당연히 안 남아있고,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지 노래방 표도 붙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탕 한번 보러 가죠. 찜질방 바로 옆에 여탕이 있었나봐. 저기 보시면 토굴 있죠, 토굴. 남녀 혼숙 그만. 꼭 미성년자들 이런 데서 엉뚱한 짓 존나 한다니까. 토굴방은 요령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습니다. 찜질방이 엄청 건물이 커요. 한쪽 막 찜질방 해가지고. 역시나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와, 크니까. 이상한 벽화. 오, 이상한 여자 벽화를 떠나서 여탕. 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찜질방이네. 찜질방 안에 찜질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불가마 찜질방. 자갈로 되져가지고 바스락 소리가 나. 옛날 자판기. 이때도 자판기 존나 비쌌네. 사이다 한 캔 1,000원. 비쌉니다. 주화교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놀이동산이 있어요. 애들 찜질방 와가지고 놀 데 없으니까 여기서 놀고 그러나봐. 여기가 그 찜질방입니다. 미끄럼틀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고, 콩콩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콩콩이도. 바깥쪽으로 나가보시면은 요렇게 헬스장도 있습니다. 러닝머신 있고요. 무슨 운동하는 기구들도 제법 많이 남아있네요. 온천이 7층이네. 엄청 크다.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밑에는 온천, 위에는 모텔, 그런 구조의 폐건물입니다. 여기는 식당, 단체 식당이고 주방. 주방도 졸라 커요. 밥솥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버리고 가셨고, 엄청 오래된 옛날 포스터 그대로 남아있죠. 달력도 있습니다.
무슨 식당 스케줄표 이런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주방 용품들도 그대로 다 남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쓰던 밥통 그릇도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손님들 음식 만들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불판도 존나 크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돈이 안 돼서 안 되고 간 건가? 최소 10년 이상 묶은 그런 도구들인 것 같은데. 달력이 2013년도에 망한 달력이네. 감시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데 없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한번 가보죠. 식당은 엄청 큽니다. 연회장 같은 그런 식당이라서 그런지 한 100명 가까이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식당이. 여기부터는 모텔이 있었던 곳이고요. 방들을 따라 들어가 보죠. 화장실 있죠? 옛날 욕조. 요즘은 이런 욕조 안 쓰죠. 고글치 그런 욕조는. 수건도 그대로 걸려있다. 예전에 쓰던 수건 그대로 있고. 반찬통인가?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여기 2층의 객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른 층을 올라가면 객실이 큰데, 여기는 객실이 작아요. 대충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5층이네, 5층. 금연. 아, 4층인데 일부러 5층으로 바꿔놨구나. 와, 여기는 텔레비전 이런 것도 있다. 잿돌이랑 룸서비스 무슨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있고, 금형 노래방 기기도 있고, 볼록이 TV들 있습니다. 이 방에다가 TV 같은 거를 다 몰아뒀나 봐. 삼성 TV 진짜 옛날에 쓰던, 2000년대 초반에 쓰던 완전 평면 TV죠. 이불도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누웠다 잔 것 같아. 이 부분이 뭔가 힘을 받은 것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이 방에는 이상한 비디오들이 많이 있어요. 드래곤 허트, 토요일 오후 2시. 빨간 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빨간 비디오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묶었던 손님들을 상대로 이런 비디오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심야괴담 이런 거, 이런 비디오들 그대로 있죠. 여기 보시면 당시의 음료수 가격들, 커피 3,000원, 냉커피 4,000원 이런 메뉴판도 있고요. 이런 물 안 나오는 정수기통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왜 전기로 물 끓여가지고 그걸로 딱딱딱딱 쓰는 그런 거잖아. 이 방에는 정수기들만 다 모아놨나 봐요. 정수기들 엄청 많네. 여기 있는 이 방은 제법 큽니다. 아마 특실이었던 그런 곳 같아요. 장롱도 있고 나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두 개입니다. 볼일만 보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나름 넓은, 여기서 온천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꽃안 속에서 피는 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여기 사장의 명언충이었나 봐요. 곳곳에 이런 명언들이 걸려 있더라고. 창고 같은 곳인데 이렇게 버린 옷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딱 봐도 디자인부터 엄청 옛날 옷들 같죠?
에어컨을 많이 틀지 말라고 2012년도 뉴스 기사를 붙여놨습니다. 퇴실하실 때 에어컨 꼭 꺼달라고 하고, 노란 색깔 엄청 구형 에어컨도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요 방은 존나 독특한 게 TV가 다 부서져 있습니다. TV에도 뭐 대금 같은 걸 털어갈 거 있나? 왜다 TV를 다 박살을 내놨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네, 여기는 제가 주작 BJ를 잡았던 곳이죠. 이 방에 들어갔었는데 담배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화장실에도 필라멘트 꽁초 이거 보이시죠? 꽁초가 있는 거라. 그런데 화장실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 어디로 숨었을까? 바로 이 매트릭스 뒤에 주작 BJ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체포를 했었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그런 방이네요. 여기는 지하로 가는 계단입니다. 지하에도 목욕탕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계단을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 큰 목욕탕이 하나 나옵니다. 지하라서 그런지 건물들이 다 뜯어져 있어요. 이발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남탕이었나봐. 이발할 때 쓰던 의자 그대로 있고요. TV들. 염색 약인가? 그런 것도 그대로 있네. 염색약도 엄청 많다. 다 누구 갔나봐, 이걸. 다 그대로 있다. 달력은 13년에 멈춰 있어요. 기계실 엄청 크다. 기계실 엄청 크다. 기계실 안에 엄청 큽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예, 네, 같이 가보죠. 여기는 말 그대로 목욕탕. 목욕탕도 존나 큽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 목욕탕은 엄청 크죠. 탕이, 예, 네, 남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저기 끝에 냉탕 있고, 맞죠? 이렇게 좌식 안마탕, 이런 것도 있고. 목욕탕은 엄청 커요. 여기 때밀이 아저씨 때밀어 주는 침대 있고. 냉탕. 냉탕. 87cm. 오, 냉탕 진짜 크다. 여기는 이상한 토굴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천장이 낮은데, 직원들이 사용했던 공간 같아. 이렇게 안 쓰는 여탕 후문 이런 곳이 있고요. 여기도 무슨 커다란 기계가 있는 걸로 봐서 발전소가 있었던 그런 곳으로 보여요. 이상한 기계들 있네요. 아, 여기도 계단이 있었구나. 지하가 엄청 크다. 여기는 발전소 같은데, 어우, 춥다. 들어오자마자 엄청 춥다. 수건들 있고, 세탁실이었나봐. 이게 세탁하는 기계고. 세탁기계가 엄청 큰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온천 사무실입니다. 잡다한 기구들이랑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의 근무카드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적, 서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법 크죠, 사무실. 보시면은 스케줄표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여기 무슨 안전계획관리서 이런 것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옛날 영화 세트장으로 쓰였던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사훈 적혀 있고, 우리의 신념, 태극기 걸려 있고. 티비도 있고요. 티비가 진짜 작아. 옛날 티비. 사진. 옛날에 사람 쓰던 티비 그런 건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장이 썼던 공간 같아요. 컴퓨터 있고, 마스터키 다 있습니다. 옷장키, 남자 옷장키. 앰프랑 티 테이블, 차 먹는 그런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는 1층의 공간. 저기가 데스크. 데스크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는 열쇠들이 졸라게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전에 쓰던 목욕탕 열쇠키들이 있고요. 열쇠를 모아뒀던 그런 방 같아. 비상키 이런 데다 있죠, 비상키들. 그리고 기계. 수신기라는데 그런 기계도 있는 그런 방입니다.